요즘 진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움츠러들기 쉽잖아요. 근데 이 공연 보시면 정말 에너지 얻어가고 후끈 달아오르고 훈훈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공연장에 이 작품을 직접 보러 가기 전에 이 빌리 엘리엇에 얼마나 멋진 씬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명장면 함께 만나보시죠. 예. 갈게요, 브레스웨이트 씨. 고기. 사람의 몸이란 쓰라고 있는 법. 아, 이 장면이 이제 두 빌리가 꼽아줬던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죠. 원투 네. 고기. 이제 죽으면 자, 너한테 의미 있는 물건을 집에서 몇 개 가져와 봐. 우리가 오디션 볼, 로얄 발레 스쿨 오디션 볼 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막 콩통조림, 컵스프 이런 거 가져왔는데 글러브가 있는 거예요. 이걸로 한번 우리 춤 만들어 보자. 우연히 아니지 준 것 다스니 샷세턴 다음 단계야.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신기했어요.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의자를 돌리면서 돌고 저 여자가 누가 밑에 박혀있다고 생각하신대요. 아니거든요. 그냥 의자를 돌리는데 그래요? 핀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어? 할 수 있어 임마. 밸런스 마지막 단계야. 춤을 춰봐 우리 춤을 춰봐 우리 춤을 춰봐 우리 춤을 춰봐 부기 명장면을 보는 저희도 즐거웠지만 배우분들도 너무 재밌게 보고 계셔서 덩달아 행복해지는 관객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좀 더 흥이 덜 났던 것 같네요. 저날이 그냥 그게 약간 스팟 찍는 날이어가지고 관객 있을 때 더 잘하지 우리. 아니 이 오랜만에 본 이 두 누나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지고 그냥 날씬해졌나 했더니 그럴 이유가 저거였네요. 저거. 어마어마한 운동량일 것 같아요. 자동 다이어트. 네. 정말 다양. 저는 의자를 돌리는데 저도 뭔가 홈이 있나? 그래서 거기 딱 끼워서 이렇게 돌리나? 라는 생각도 하고 돌아가나 자동으로? 왜냐면 일정한 속도로 잘 돌리더라고요. 그리고 좀 걱정됐던 게 의자랑 붙으면 정강이에 꿍 할까봐. 저희 맞아. 그런 일 있죠. 멍 많죠. 그렇죠. 나 그것도 의자가 계속 넘어져서 네. 계속 돌리면 이게 또 속도에 따라 그냥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 힘을 또 다 줘도 안 되고 힘을 빼도 안 되는 이 또 무게감이 또 이게 적정량의 힘이 적정량이 있어야 돼. 그러면서 발레는 또 1번 2번 해야 사실 되고 사실 의자도 의자인데 저희들이 정말 요번에는 그걸 해냈으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네. 더듬더듬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줄넘기 하면서 스텝하는 거 와 너무 어려울 것 정말 너무 울었어요. 난 줄넘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. 아, 줄넘기도 되고 탭도 되는데 같이 안 되는 거. 왜냐면 지금 줄넘기는 이렇게 줄넘기 탭은 네. 그 한 박자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고 그냥 줄넘기는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손과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은 빨라야 되고 탭댄스만 하면 그러니까. 와 우리 완벽해. 그리고 줄넘기만 하면 너무 잘해. 둘이 같이 하면 울어. 아무것도 안 해. 같이 하면 와 이래.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근데 저희도 그랬는데 얘네는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지금.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탭댄스 칠 때도 뭐 탭의 스킬 뭐 이런 건 다 둘째치고 둘의 표정이 맞아요.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지. 서로.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원래 빌리랑 마이클이랑 하는 건데 네. 둘이 마이클이었네 얘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현준이는 성향이 마이클의 성향도 갖고 있고 빌리의 성향도 갖고 있는 아주 지킬앤 하이드 같은 녀석이에요. 저는 카멜레온처럼 약간 다 변할 수 있어요. 뭐든지 오기만 해라. 오 기대가 되는.